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또 하나 승인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드센스를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애드텍스트 이거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틀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글 애드센스를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웹사이트 URL 그리고 준비됨, 승인 상태가 준비됨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웹사이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애드텍스트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요. 이상하게 생긴 코드를 복사를 하고 웹사이트 뒷편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이거 보이시는 곳은 워드프레스 뒷면이에요. 플러그인을 들어가시고 Add New를 클릭을 합니다. 파일 매니저라는 키워드로 찾으시면요. 이렇게 파일 매니저라는 게 있고요. 1 밀리언이라고 적혀져 있는 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스톨 Now를 클릭을 합니다. 액티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WP 파일 매니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합니다. 그럼 다른 건 클릭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New File이라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TXT Plain Text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다가 정확하게 as.txt를 만들고요. 이렇게 파일을 as.txt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코드 에디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상하게 생긴 아까 구글 애드센스 페이지에서 카피를 한그 이상한 키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Save and Close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저는 항상 오른쪽 클릭을 하고 Preview를 클릭을 해서 이 안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체크를 하고요. 플러그인으로 와서 이 똑같은 지금 깐이 플러그인을 지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as.txt라는 이 파일을 우리 웹사이트에 집어넣었고요. 그럼 시간이 조금 지나서 광고가 우리 웹사이트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광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